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섯 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전기차 그리고 수출이 두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electric car beats diesel for the first time.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디젤을 앞섰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이 역대 최초입니다. 다만 일시적 현상이 아닌 갈수록 강해지는 환경 규제와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인기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18개 유럽 국가에서 판매된 신차의 5분의 1 이상이 순수 전기차였고요. 같은 기간 디젤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젤 차량을 찾는 소비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꾸준히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구입에 각종 장려책을 제공한 것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은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두배 이상 인상했고요. 지급 기한도 연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은 지난해 2035년부터 내연 기관의 자동차 출시를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죠. 여기에 프랑스는 2024년부터 디젤 차의 파리시내 진입 금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디젤 차량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201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요. 독일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낮게 조작한 사건이죠. 디젤 게이트가 벌어진 해인데요. 2015년 EU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52%를 차지했던 디젤 차량은 2019년 32%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죠. 그런데 수출액 상위 품목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에는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수출품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무역 상대국의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죠. 그만큼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먼저 중국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25.3%를 차지하고요. 2위 미국으로는 전체 수출액 중 14.9%를 기록했습니다. 두 나라의 수출액 비중을 합치면 한국 전체 수출액의 약 40%에 이르죠.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수입 품목과 국가별 의존도는 달라지고 있는데요. 중국 산업 구조는 노동 집약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변신 중입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자급률 상승으로 전 세계 의료기기 수입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2015년 6%에서 2020년에는 4.7%로 축소됐는데요. 같은 기간 한국산 의료기기가 중국 수입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12%에서 6.6%로 감소했습니다. 아직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서는 한국이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추격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네, 중국뿐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출도 불안합니다. 미국은 첨단 산업에서 설계나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일종의 분업 구조로 형성해 왔죠.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 품목에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제품이 자리합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러면서 완제품 생산까지 미국에서 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산업 구조와 수입 시장 동향에 늘 촉각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두 나라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려면 기존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동시에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현지 생산과 직접 판매가 늘면서 한국은 소재, 장비, 부품 등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다 새로운 무역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무역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로는 특정 국가, 특정 품목 편중도가 높은 탓에 상대국의 산업구조나 정책 전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이에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시장에 미치는 핫한 키워드 보셨습니다.